6월이 이제 시작했는데 벌써부터 햇살이 따갑습니다. 올여름 역대급 무더위가 찾아온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선케어 제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요, 피부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선크림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관련 시장은 올해 15조, 2028년에는 약 18조 원대로 커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선케어 시장의 가장 큰 곳은 미국입니다만 중국이나 인도 등으로도 해외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선케어 시장 점유율 3위인 우리나라는 ODM이라고 해서 제조업, 개발 생산 업체를 얘기하는데요. 이곳과 원료 생산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최근 국내 화장품 회사 중에 선케어 매출이 가장 높은 한국 콜마를 비롯해 코스맥스나 코스메카 코리아 기업의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K뷰티 땡볕이 반가운 이유입니다. 이지혜의 뷰였습니다.